텅 빈 창고에 들어서서 헤드셋을 쓰자 눈앞에 가상의 가게가 등장합니다. 간단한 손짓으로 물건을 이리저리 옮기고 다양한 액세서리로 가게를 꾸밉니다. 진짜와 가짜,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증강현실 기술입니다. 제한된 공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과 달리 눈앞의 현실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상현실 기기들이 이제 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의 강점이 있었는데요. AR 기기들은 오히려 산업, 뭐 교육, 커머스 같은 현실 세계에서 또 강점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증강현실을 실감나게 체험하려면 눈앞의 가상 이미지를 이질감 없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관건입니다. 지난해 등장한 헤드셋은 무거운 무게와 비싼 가격 때문에 대중화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 등장한 것이 스마트 안경입니다. 이 안경의 특수 렌즈가 현실 공간에 3차원 홀로그램을 쏘는 영사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과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도 증강현실 시장에 앞다투어 뛰어들어 스마트 안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I'm confident that now we're going to push this augmented reality platform forward. And long term, all the work that we're doing here is going to go into the glasses that we all want.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가상 키보드를 띄울 수 있는 스마트 안경이 등장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빠르게 몸집을 키워가는 증강현실 시장. 누구나 스마트 안경으로 정보를 읽게 될 나이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